요즘 청신 빌리지에서는 맨발 걷기가 유행이에요. 11시에 나와서 걷고 오후에 또 한 3시 두 번은 두 번째는 한 30분 걷고 근데 좋아져. 너무 좋아. 지금 경기장인데 지금 병원도 혼자 갈 수 있고 여기 서락면에도 오늘 혼자 갔다 왔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도 황토보를 밟으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 울지 말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청신빌리지의 황토불길. 야,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여기서 네, 황토불 걸으면서 네, 건강도 관리하시고 재미도 있고 대단한데? 잘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요. 아유, 저 못 걷고 못 오고 이제. 천천히. 어, 지난번보다 훨씬 안 아픈데. 아, 발이 조금 따끔따끔하지만 이걸 건강을 생각하면 왠지 막 아주 건강해지는 네,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상쾌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저희가 맨발로 걷고 아마 오후를 시작을 하면 아마 오후 일도 더 즐겁고 재밌고 네,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정말 행복한 네,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신빌리지 화이팅! 동호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토너먼트전에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서로 간의 사랑을 되새기며 더불어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고 진행된 가족사랑 프로젝트입니다. 시상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가족사진이라 더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진다는 그런... 가족의 해체, 가족의 의미란 요즘 다시금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사진을 출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진 공모전에서 직원과 입주자 어르신이 상을 받았습니다. 빌리지 주변에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공모자 박상선. 네, 축하드립니다. 장녀상, 성령, 허성군. 이 안에는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훈. 네, 이 안에는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힘들 때, 슬플 때 가족을 찾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현재 가족들과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이렇게 나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그 좋은 척을 만들기 위해서 그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이 그 시상을 통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나, 네,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가정 실천본부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주관 신 사진전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장례상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사실 다른 분이 찍어주고 제가 내용 그 사진의 내용을 좀 사연을 잘 제 마음을 아주 진심으로 그 사진 속에 저희 남편하고 우리 오늘 결혼했어요 하는 내용으로 사진 사연을 적어 올렸는데요. 정말 남편하고 37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또 오늘 결혼했어요 하는 사진하고 똑같이 또 37년을 똑같이 살고 싶었다는 얘기로 사진 공부를 했어요. 정말 남편하고 오랜 동안 영원히 살 순 없지만 하여튼 더 그 37년을 더 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